레이셔널 익스프레션에서 더하기와 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죠. 지금 이거의 경우에 더하기를 한다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맛으로 대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것을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공통되는 것을 이것과 이것을 없애주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것과 이것을 더한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다음 예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죠. 이번에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그죠? 더하기로 바꿔준 다음에 2라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6x와 마이너스 15x를 대주고 12와 마이너스 12와 6을 대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팩토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통되는 3을 제거하고 내면 남는 것은 여기에 남게 되겠죠. 이것이 이렇게 변환되었습니다. 리듀싱이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죠. 자, 이번에는 봅시다. 이번에는 분모가 서로 다른 경우죠. 분모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LCD를 구한 다음에, 그죠? 각각을 LCD가 맞게끔 고쳐주죠. 분모를 통일하는 거잖아요. 6과 4의 LCD는 12입니다. 그 6이 12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죠. 4가 12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3. 그렇죠? 그것을 2분의 2와 3분의 3 형식으로 각 항에 곱해준 다음에 서로 대주는 거죠. 이게 분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폴리노미알에도 적용됩니다. 먼저 최소 공배수로 LCD를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그게 이거죠. 이 녀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곱해줘야 될 팩터를 찾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2B3승이 됩니다. 또한 이 분모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곱해줘야 될까? A죠. A분의 A와 이것분의 이것을 각각의 항에 곱해주게 되면 분모가 통일됩니다. 분모가 통일되면 이제 대주면 되겠죠. 대준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다시 팩터 뉴머레이터, 팩토라이징을 해줍니다. 곱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곱하기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곱하기 형식으로 됐으니까 분모와 분자 사이에 공통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이 리듀싱이죠. 리듀싱하게 되면 남는 것이 이게 남는 거죠. 같은 원리죠, 그죠? 마이너스의 경우는 플러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플러스라고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다음 분모를 통일시키고 대주는 거죠. 여기서 리듀싱을 할 수 있으면 또 리듀싱을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로 끝입니다. 이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은 식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 사이 LCD로 구하고 그런 다음에 대주고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죠. 또 이것을 팩토라이제이션이 가능하면 팩토라이징이 되면 팩토라이징 한 다음에 서로 분자 분모를 없애주면 되겠죠. 공통되는 부분을 없애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안됩니다. 안되니까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간주하라고 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꿔놨죠. 그런 다음 이것을 우리가 팩토라이징을 했죠. 한 다음에 팩토라이징을 해야지 이것과 이것의 LCD를 구할 수가 있으니 그렇죠. LCD를 구했습니다. 구한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대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팩토라이징을 합니다. 분자를. 그렇게 해서 공통되고 있는 요소를 없애고 나니까 남는 게 이게 남았죠. 그러니까 이 식을 해서 이걸 뺀 값이 요거란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X에 임의 숫자를 넣는단 말이에요. X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합시다. 5를 넣고 또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5분의 뭐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떤 값이 하나 나오겠죠. 분수가 나오겠죠. 그 값이 여기다 5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5-3, 5 더하기 1에서 2분의 6, equal 3, 넣는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다가 5를 넣으면, x에 5를 넣으면, 길과 값은 3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계산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바로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연습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